삼성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산행하기가 정말 좋은 계절인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풍성한 수확이 있으신가요? 해마다 10월 초순경에는 능이 송이뿐만 아니라 맛나는 잡버섯들도 많이 나오는데, 거의 똑같이 생긴 것들이 많아서 조심해야 하는 버섯들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대도 단단하고 향도 좋아서 맛이 일품인 잡버섯 중에 하나가 바로 밀버섯이라는 외대 덮버섯이 있는데, 가장 혼동하기 쉬운 삿갓 외대버섯이라는 독버섯이 있어가지고 주의를 해야 합니다. 물론 독버섯이라고 해서 묵고 죽는 건 아닌데, 밤새도록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흔히 많은 헌터들이 대가 굽었다든가 갓 중간에 밀가루 흔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갓 가장자리에 물방울 무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버섯 5년차인 삼송도 이제서야 겨우 확실하게 구분을 할수 있게 되었는데, 처음 몇 년간은 몇 번이고 채취를 했다가도 버리고 버리기를 반복을 했었는데, 이제 밀버섯은 웬만하면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삼송이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하나 알고 있는데, 외관상으로는 정말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삿갓 외대버섯도 대가 굽은 것이 많고, 무늬가 선명하지 않을 때는 구분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갓주름 안쪽을 살펴보고, 갓주름과 대가 바로 연결되었는지 아니면 끊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외대 덮버섯인 밀버섯의 경우는 대와 주름이 끊어져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요거는 대와 주름이 연결되어 있는데, 갓 인면을 보면 밀가루 흔적 같기도 해서 참 헷갈리겠다, 그죠? 삼송이 좋아하는 밀버섯은 이렇게 대와 주름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외관상으로 밀버섯인지 삿갓 외대버섯인지 구분이 쉽게 되시나요? 가운데는 꼭 밀가루 모양 같은데 그지에, 물방울 무늬는 안 보입니다만은 대도 단단하고 감촉은 억수로 좋습니다. 요럴 때는 은능 뒤집어 보고 대와 갓주름이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확실하게 붙어 있는 것이 보이시지에? 독버섯인 삿갓 외대버섯이 되겠습니다. 보기는 먹음직스럽지만 상대를 안 하시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밀버섯은 지금 한창 알맞게 자라고 있는데, 군생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만나면 금방 한보따리 챙길 수가 있습니다. 독버섯인 삿갓 외대버섯과 구분을 잘 해갖고 풍성한 수확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